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종교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권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기능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지난번 작년 우리 국회에서 제가 법무부를 상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1월 21일인가에 우리가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게 우한 폐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 법무부에는 출입국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왕래했던 여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분들을 추적해서 빨리 전수조사를 해라. 그것이 성격 과제다 라고 했는데 끝내 지금까지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속칭 신천지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놓이게 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백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지금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백신을 맞고 또 우리 교계에서도 자유로이 전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임영문 직전 회장님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와중에 임기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포도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문웅 목사님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적기에 우리 국의총 회장님을 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우리 김문웅 목사님은 저 문경 골짜기에서 어렵사리 대구를 거쳐서 우리 부산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포동회를 부흥시키신 분입니다. 김태형 목사님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김문웅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김문웅 목사님 또 우리 이 국의총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요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로 교회 우리 손영도 목사님도 저희 강서에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손영도 목사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귀촌 모든 구성원들께 새해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